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를 특별 방역 주간으로 정하고 방역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서울형 거리 두기 계획을 밝혔던 서울시는 정부와 합의 후 시행이라며 도입 시기에 있어서는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첫 소식은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 기미를 보이며 4차 유행 우려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는 5월 2일까지이므로 앞으로 남은 일주일을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 동안 정부 기관의 경우 회식과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불시 단속도 시행합니다. 4월 한 달간 유행 양상을 보면 가족, 지인 등 확진자 접촉과 집단 발생, 해외 유입 순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형 거리두기 계획을 밝혔던 서울시는 도입 시기에 있어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먼저 그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위한 그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은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시행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행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서울형 거리두기 초안을 중대본에 전달하고 정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 서울시 역시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며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한 구체적 진행 계획은 없음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악화되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수도권 식당, 카페 등의 운영 제한 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밤 9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